한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사승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승제 수행이라는 지간 쌍수라는 요 볼륨을 약간만 올려봐. 그 지간 쌍수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와 입바사나를 함께 닦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호흡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관찰하는 이렇게 이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삼매를 닦고 선정에 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이제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힘들다고 할까요? 가장 이제 이렇게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상을 바라볼 때 다 견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견해가 이제 바르게 섰느냐, 아니면 이제 이 견해가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 삶의 어떤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삶을 살면서 그 생각이 그 좀 굳어져서 이제 생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견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삶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쪽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잘못된 그릇된 견해로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 삶에 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이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밖에서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뭐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괴로움과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견해는 이제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가 바르지 않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그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견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는 가장 비난받아야 돼요. 그런 이 잘못된 견해랑 그릇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이제 우리가 견해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행보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법을 만난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형성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이제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진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옳지 않고 또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가끔 들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견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이제 살아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견해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됐는데 이제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 몸에다가 상처를 내서 피가 나게 하죠. 피가 나니까 피를 보여주면서 아니 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피를 흘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제 자리가 잡히면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바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견해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게 따라 이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밖에 문이 닫혀 있나? 저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특히나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바른 견해는 이게 우리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진리의 가르침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노력을 해야 이게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깨달음이 바로 이제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통찰을 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깨닫는 게 결국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그 수행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그 이제 깨닫는다고 말하는 그 내용은 사성제를 깨닫는 거고 사성제가 바로 진리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사성제라는 내용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이고 또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다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것을 깨닫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성제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불교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 수행 속에 반드시 그 사성제라는 것이 녹아나서 그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야 그게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경계만 쫓아간다거나 뭐 신비한 경계만 쫓아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건 이 수행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존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완전한 행복이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어떤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원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때, 그냥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때 나라는 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존재하면서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 프레임을 보통 뽑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왔어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서 뭐,
천국이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또 아주 이상적인 이상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면 항상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항상 행복하게 자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걸 원하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 하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걸 보신 거죠. 그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뭔가 완벽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왜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고 계속 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조용하게 수행하고 싶어도 또 밖에서 저렇게 또 조건을 만들어서 저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이렇게 결합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뭐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한다 해도 그 외부의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또 변하고 소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한의 고행도 해보고 극한의 행복도 경험해봤어요. 극한의 고행도 해봤고 또 극한의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상비비상처라든가 이런 선정은 이제 존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신께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그런 이제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경험해도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 경험한 건 지금까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이 부정하진 않았는데 잘.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근본 전제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 지어졌고 무상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거를, 불완전한 그런 것을 표현하시기를 괴로움으로 표시한 거죠. 완전한 행복이 아니니까 그건 괴로움의 요소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 존재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로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숙명이라고 할까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 것. 그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드러내신 게 이제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존재라는 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또 변할 수밖에 없고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디펜던트라는 것은 이제 서로가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건 지어져 있다는 말이 이제 서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것이 괴로움이고 또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도 이 몸은 만들어진 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아무리 바깥에 그런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해도 또 어떤 조건들이 결합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걸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 인간이라는 게 불완전하고 무상하고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라는 거, 그러면 뭐, 이제, 그러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태어나서는 존재로 형성돼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힘드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이게 바로 이제 고승제하고 무슨 성제입니까? 멸성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왜 무상하냐 하면 이제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오온의 결합에 또는 물질과 정신의 이제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마음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윤회를 끝내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쓰는데 이제 계속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큰 값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에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좋은 마음을 쓰고 이런 것은 현재 생에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것이 또 다음 생에는 태어나서 또 우리가 선처에 태어나게 하고 또 결국에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지고 깨끗해진 그런 마음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돼서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낸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쓰면 괴로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진리가. 그게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는 가래로서 설명을 했지만 가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얻지 못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건 괴로움입니다. 또 이 가래가 일어나는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내가 어떤 걸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 집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래로서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다 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탐욕, 사견, 자만, 또 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뭐 사견,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뭐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몸에서 똑같은, 예를 들면 몸에서 똑같은 어떤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어떤 건 세균 같은 건 여러분을 병들게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몸에 유익한 또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이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명확히 표현한 게 집성제하고 뭐가 되겠어요? 도성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유발하는 마음 상태를 명확히 드러내. 그 가래로서 대표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확장 무명과 가래고 가래가 있으면 또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냄하고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다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거로부터 벗어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거기에 대한 통찰이 생기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죠. 그런 요소를 이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팔정도 또는 칠각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좀 더 확장을 하면 37보리분법
이런 요소들을 개발을 하면 그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행복으로 이끄는 유도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마음 상태다. 이거를 이제 드러낸 게 사성제에서 이제 집성제와 멸성제에 해당합니다. 아니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 현상을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그러면 보통은 이 탐욕이나 성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탐욕과 성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남도 자기를 자기도 이제 악체에 떨어지게 되고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괴롭게 하는 쪽으로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바로 이제 그런 거를 버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버리는데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이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고자 하면은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얻는 방법이 그냥 뭐 싸워서 투쟁을 해서 얻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남에게 괴롭힘을 줘서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얻는 걸 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바른 게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면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탐욕이 여러분 마음을 제압해 버립니다. 성냄도 마찬가지죠. 성냄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이 제압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쁜 악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 그 중에서도 가장 성냄은 어떻게 보면 탐욕의 아류입니다. 아류. 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반작용으로 이제 성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가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래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잖아요. 욕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가 뭐겠어요? 소위 말해서 까마 왓자. 그러니까 욕계가 까마 왓자라 그러잖아요. 까마라는 말은 감각적인 이제 욕망. 그리고 이제 왓자라는 세계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가장 주된 번뇌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고 분노하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도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집착이 있으니까 그거를 뜻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노로서 무슨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좋은 쪽으로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행동의 근원에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 욕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가라앉히는 것이 사실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감각적 욕망을 가라앉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감각적 욕망을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냐면 감각적 욕망을 누리더라도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는 무슨 정당한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비난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건 건전하게 건강하게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비난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 이 행복은 우리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그 행복에 그게 한계가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또 고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벗어나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진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실상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 수행을 이야기하실 때 그 아까 말한 사성전 하나의 틀인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수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계속 오염시키고 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이제 잡고 있는 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요인이 장애 요소라고 하는 건데 그 장애 요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재물, 돈, 명예와 이익 이런 대표적으로 말하면 명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명예와 이익 이런 거를 위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악행들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분노도 일어나고 그것의 밑바탕에 또 어리석음도 있고 그것이 또 사견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수행에서 첫 번째로 이제 부처님께서 타켓으로 잡은 거는 이 진리를 왜 못 보느냐 사람들 여러분들 왜 진리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예? 그러니까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 어리석게 만드는 요인이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탐욕과 성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어지러워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진리가 보기 어렵다기보다는 탐욕과 성냄에 물든 사람은 이 진리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일단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썩은 고기가 있는데 그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막 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거 먹으면 체하고 너 잘못하면 병나니까 먹지마 하고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고기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막 휘젓고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냉정한 눈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의 어떤 그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그런 탐욕과 성냄에 덜 물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겠어요?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보시와 계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그러니까 많이 베푸는, 이제 내 것만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욕망이나 화가 커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나 계를 잘 지켜 오계를 잘 지키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얻고 남에게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내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또 뭐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전한 방식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만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 그래서 계를 잘 지키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거친 형태의 그런 이제 탐욕과 성냄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이 선정을 닦는, 삼매를 닦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만드는 것. 특히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인 바른 삼매를 얻게 하는 쪽으로 처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삼매가 얻어지면 그 다음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진짜 이제 삼매가 얻어지고 나야 진짜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체로 보면 자기식으로 보는 게 많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그리고 바른 삼매가 생기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정말 진리에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제 8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닦고 삼매를 닦을 때도 이제 지혜가 작동해서 삼매를 닦고 또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계획한 어떤 8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바탕이 돼서 들어가라. 그래서 8정도는 보면은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 수행을 떠받쳐주는 기초 토대와 같은 건데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는 수행의 어떤 그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정과 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닦을 때도 해를 바탕으로 해서 닦아야 되고, 이제 지혜를 닦는 것은 반드시 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닦아야 그게 진짜 지혜가 된다 하는 그 정과 해의 어떻게 보면 그 쌍수, 정의 쌍수 또는 직관 쌍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고 났을 때 진짜 윗바사나도 제대로 된 윗바사나가 가능해지고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 삼매를 닦는 방법에서 이 호흡수행과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호흡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아시죠? 그죠? 그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보면은 이 호흡을 통해서 선정을 닦고 이 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깨달음을 얻는 이 과정이 이 하나의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고 또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혜가 개발되고 또 나중에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이제 완전히 증폭되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행의 어떤 그 기본 토대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에 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곳에 가면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게 합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마타나 이런 걸 하는 곳에 가면은 호흡이나 어떤 거에서 어떻게 알아요?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집중하는 쪽으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곳에서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점에다가 집중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약간의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정념 스님한테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길들이는 사람 말을 길들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생말을 길들이는 거. 야생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쉬운 방식이 뭐겠어요? 말뚝을 하나 꼽아 놓고 이게 말에다 목에 딱 목줄을 매서 묶어 놓는 거. 이게 이제 그러면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죽으라고 날뛰지만 날뛰봐야 자기 목만 아프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게 되겠죠. 그죠? 해봐야 소용없다고. 근데 이런 방식은 말이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좀 우울해지고 그것에 오는 부작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에 대한 반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약간의 반발심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효과적인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아주 넓은 초원에 이제 어떤 이제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넓은 초원에다 그냥 야생말을 풀어 놓는데 그하고 다른 말을 타고 그 말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며칠 하다 보면 이제 말이 서서히 이제 이 그 옆에 있는 말에 대해서 경계심을 푼다는 거예요. 경계심을 풀고 그러면 이제 도망도 안 가고 나중에는 계속 이제 이 말이 가는 대로 쫓아만 가다가 이제 나중에 경계심이 풀어지고 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이 말이 또 자기를 슬슬 따라온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제 친해지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에서 그 야생말을 타도 날뛰질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이제 하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만약에 그 야생마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날뛰입니다. 더 날뛰고 그러면서 이제 길들이기가 훨씬 힘들어지겠죠. 야생마는 또 어때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조용히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말하고 친해지는 거죠.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오히려 그게 되게 효과적이고 말하고 교감이 돼서 그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고. 근데 이 호흡수행에서의 그 메커니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호흡에 몰두를 하려고 하고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날뛴다는 거예요. 그걸 야생마처럼 그렇게 날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눌러진 겁니다. 마음이. 그냥 억압된 거고 눌러진 거니까 언제나 조금 조건이 바뀌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왜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제 억압적으로 하는 거는. 말에 대한 뭐가 없어요. 아까 그 말을 그냥 묶어만 놓는 거, 이 말에 대한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의 속성을 이제 좀 같이 교감을 하면서 그 말을 다독거려서 이제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말 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묶어 놓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이해와 공감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도 이 호흡이라는 데 마음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날뛰는 이게 일종의 우리 마음이 야생마 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억지로 막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억압되고 긴장하고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억압된 거니까 억압된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 상태가 왜 이렇게 여기 붙지 않고 이렇게 가는지 이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여기 가만히 있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마음이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의 호흡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다섯 가지 장애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아 나한테 이런 내가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수행이 잘 안 되는구나. 또는 이제 내가 뭔가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 마음이 이제 호흡에 가만히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 그 마음에 대한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마음이 어지럽구나 또는 이런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마음이고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 이런 것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뭐 딴짓 하려고 한다거나 딴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외부로 딴 걸로 이제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호흡에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이 이해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기가 이제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를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억지로 막고 차단하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이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없이 억압만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발버둥을 치고 날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이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무상고 무화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으로 말하면 어떤 현상 자체가 공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실체가 없다는 측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이 있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해로운 마음이 있고 또 그걸로부터 벗어난 유익한 마음이 있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이 일어났어요. 호흡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데 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뭐 그냥 무상한 거고 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이건 뭐 어차피 뭐 그냥 생각이 일어날 뿐이고 불완전한 거다 이렇게 보고 바로 호흡으로 딱 돌아오는 이런 방식도 있겠죠. 그죠? 이게 보통 하는 방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게 생각 자체가 흘러가니까 뭐 관심 가지지 말고 놓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한 그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빨리 이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고 집중을 빨리 개발하게 하는 거는 있지만 또 이게 약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이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이래 움직인다는 건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장애가 작용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딱 아 이건 놔버리고 돌아오고 놔버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르게 일어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약간 이거는 이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이제 말을 타고 다니듯이 그 마음을 지켜보다 보면 그 마음이 아 이게 이런 이렇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뭔가 원하는 마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 장애 요소가 나한테 어떤 장애 요소가 일어나고 어떻게 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같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뭐, 그러니까 호흡을 기준으로 한 일종의 윗바사나적인 요소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죠, 그죠? 그냥 무조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때로는 이걸 이제 이 번뇌의 실체 또는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병행되는 게 좋아요. 너무 한 가지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막 어떤 게 일어나도 이건 무상한 거니까 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약간 답답하고 또 긴장하고 억압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번뇌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냥 다른 게 있으니까 난 돌아온다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왜 이런 거에 자꾸 허덕이고 왜 내가 어떤 거에 끌떡거리고 어떤 거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잘 안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또 돌아오고 이러면 내가 이제 부담 심리적인 부담감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뭐 다른 게 일어나더라도 보통은 사람들이 번뇌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이 아란이세요? 수다운도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안 일어나길 바라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또 화가 나는 왜 자꾸 번뇌는 수행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요소가 내 수행을 방해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어떤 부분에 번뇌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윗바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다 이래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이제 이 장애를 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다 보면 아니 내가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구나 내가 여기 앉아갖고 이런 짓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제가 원하는 것도 점점 놓아지고 하다 보면 앉아 있으면서 이제 딴짓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에 마음이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선정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장애를 다루는 노하우가 생겨요. 아, 감각적 욕망은 이렇게 하면 놓아지는구나. 성내면 또 이런 원인에서 일어나는 게 이렇게 하면 놓아진다. 해태 온침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한다. 들뜸과 후회는 어떻게 극복한다. 의심은 어떻게 극복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에 대한 통찰이 동반되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한 번뇌가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선정해 가는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바른 삼매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 못해요.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 못하고 또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사마타가 아니죠. 그러니까 호흡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호흡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요소를 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꼭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제 극복하고 번뇌를 버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가고 선정에 들 정도가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장애 요소가 없는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깨끗한 마음 상태로 현상을 봐야 진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실상에 근접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윗바사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장애를 버려서 선정으로 이제 마음이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가고 나서 이제 이 장애에서 좀 가라앉고 선정이란 삼매가 얻어지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진짜 이제 윗바사나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존재의 실상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직관 쌍수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조화된 거고 호흡 수행을 하지만 그 호흡 수행이 단순히 우리가 집중력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호흡이라는 거는 하나의 뭐가 되냐 하면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제 어디로 막 헤매고 돌아다닐 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이걸 관찰하다가 돌아와서 이 마음을 이해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이러다 보면 그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팔정도가 같이 작용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막 호흡에만 쪼개 만들고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해서 무조건 집중력부터 먼저 개발하고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게 개발되면은 그 미세한 번뇌가 이 집중의 힘을 이제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쪽이라든가 아상, 자만 이쪽으로 마음이 보통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정화가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을 정화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장애 요소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정화를 해야 진리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균형 잡힌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행의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호흡 수행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이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뭐로 또 이제 이게 변화가 되냐.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걸어 다닐 때 같으면 주로 이제 두 가지가 되죠.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이 되고, 걸을 때는 주로 뭐가 되겠어요? 걷는 발걸음에다 마음을 두고, 이제 다른 걸, 마음이 움직이면 그걸 관찰하다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또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지 않아 딱 아 이거 뭐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몸에다가 호흡과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은 두 가지로 대표적인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자성과 걷기 수행, 경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걷기 수행은 이제 발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호흡 수행은 호흡이 기준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 걷기 수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걷기 수행도 굉장히 이게 수행에 유익하고 사실 초보자 때는 걷기 수행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선 때보다 경계가 다양하고 그런 경계들에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훈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현상, 그 이제 오장애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관찰해서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오장애 그냥 이건 무상한 거고 이거는 뭐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즉시 놓고 돌아오는 때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또 자기 번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찰해서 그걸 지켜보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결국 기준점은 이제 호흡이나 몸이 되는 건데 여기서 구태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고착화해서 생각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선정해 들 수 있고 또 지혜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선을 하기 전에는 호흡에만 내가 마음을 두고 다른데 이제 호흡에 일단 마음을 자연스럽게 두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돼요. 억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딴 데 마음이 안 가고 호흡을 잊지 않고 있겠다 하더라도 하고 있다가 장애 요소가 일어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서 막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라지면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올 그러니까 돌아올 대상은 이제 호흡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자선 중에는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무상고 무아임을 알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번뇌를 첫째는 감각적 욕망이라면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알고 지켜보면서 돌아올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거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욕망 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그 속에 숨어있는 원인을 한 번쯤 반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있잖아요. 그걸 중에서 하나를 적용해봐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두 가지 한쪽은 그냥 이제 무상고 무아임을 알면서 돌아오는 거고 한쪽은 이 번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고 그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선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또 뭐를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니까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또 수행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전에 요리사 비유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왕이 있는데 그 요리사가 왕한테 음식을 받았는데 그 상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을 보고 요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먹은 음식과 손도 안 된 음식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막 김치는 엄청 잘 먹었는데 또 고기는 하도 손도 안 대더라. 그럼 다음에는 이런 고기를 뭐 빼고 김치 나물 종류를 더 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 왕의 기호를 잘 알아서 했을 때는 왕한테 사랑받고 이제 오랫동안 그 요리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이해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수행이 잘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하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그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한 시간 하고 나면 거기서 얻은 데이터, 이제 그 지혜가 있을 거니까 그걸 통해서 다음 수행을 할 때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해야 수행이 이제 체계적으로 되고 여러분 이제 수행도 빨리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없이 수행하는 거는 시간만 많이 걸리고 고생만 많이 하지 실제로 수행의 진보가 더뎌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자선 후에 그 반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수행 중에서 반조하는 것이 너무 그거 하다 하면 나중에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좀 원인 같은 걸 깊이 반조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오장애를 정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선정으로 가는 삼매로 가는 이런 방식이 좀 더 자연스럽고 수행하기도 훨씬 좋은 방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성제 수행에 이제 그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요 좀 주변 정리가 좀 되고 나면은 이제 사성제 수행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뭐 다 나눠서 해보겠지만 지금 이제 일단 대략적으로 앞으로 우리 선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수행의 어떤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이제 동요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돌아와야 될 곳이 뭐라는 거예요? 호흡과 몸이에요. 여러분 몸의 그 발걸음이나 이제 만약에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손 동작에 돌아와도 돼요. 그래서 몸을 기준으로 마음을 몸에다 마음을 이제 떠나지 않도록 몸에다 마음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이제 우리 마음 장애 요소를 이렇게 정화함으로써 그거를 자꾸 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게 하고 그 고요해진 마음으로 이제 지혜를 아주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이게 이제 그 수행의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제가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좀 주세요. 그거 눌러줘. 조금 길게 눌러주세요. 수행 중에 번뇌를 관찰하는 과정에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번뇌를 관찰하라는 제한테 일어난 번뇌가 이게 뭐지라는 걸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아 나한테 이 번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윗바사나적인 요소를 좀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번뇌지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지 하고 아니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번뇌가 일어나면 그 생각이 움직이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막 생각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보통 이제 지켜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생각을 예를 들어 호흡으로 돌리는 건 다른 생각으로 돌려서 이걸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뭐 욕망이나 다른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가 일어났다 이래 지켜보다 보면 이게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 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일어나면 또 지켜보고 하다 보면 이게 딱 멈출 때 그러고 나서 또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번뇌를 자꾸 저는 규정을 하려고 자꾸 드는 거죠. 이거는 탐욕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규정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보살님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되면 그것도 의심이 또 같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만약에 생각이 이래 움직이면 아 이건 감각적 욕망을 기반 일어나는 생각이 욕망이다 이렇게 알고 돌아와도 괜찮아요. 규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아 이게 결국은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생기면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되면 아 이건 감각적 욕망이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규정하다 보니까 자꾸 헤매는 것 같아서 규정하고 나서 생각을 자꾸 이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규정한 다음에 아 이건 욕망이면 장애 요소 중에 하나구나 하면 그것에서 그때는 알고 나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죠. 예, 그래도 계속 반복되면 또 몇 번 지켜보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도 만약에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계속되면은, 아, 내가 왜 자꾸 이래 생각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지, 그 밑바탕에는 그런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인을 또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네, 그 오원을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예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마음은 이제 그 정신 현상이니까 이 마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내가 이제 그 화내는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화를 많이 내는 거. 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착을, 탐욕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정말 해로운 것이구나.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구나라는 걸 명확히 아는 게 집성제를 통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해롭고 이런 걸 해서 나한테 아무 이익도 없고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서 괴롭고 이걸로 인해서 또 이 생에 내가 과보를 받게 되고 다음 생에는 또 뭐예요? 그걸로 인한 또 과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로운 마음이 정말 우리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딱 놓아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지혜예요. 그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키고 팔정도 요소, 삼매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걸 알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이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걸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도성제를 통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로 보면은 그 이 고성제를 명확히 이해를 하면 가래가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좀 약하니까 그래도 뭐 이게 좀 낫지 않나,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니까 그 생각에 휩쓸리게 되는데 정말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고 생각, 일단 견해가 바뀌는 것만 해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래 감각적 욕망을 괴로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바뀌었는지. 그래도 이거 안 즐기고 어떻게 사나,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즐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판단이 안 들고.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똥이 조금 있다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그게 똥은 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인데 그래도 뭐 나는 아직까지 수행이 좀 부족해서 이걸 뭐 할 수도 있긴 어쩔 수 없이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예 이걸 괴로움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견해가 바뀌어야 되고 아 정말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좀 무상한 것이고 특히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나 이런 거는 저열한 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견해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버리는 노력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수행이 향상이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견해가 안 바뀐 상태에서 노력을 하면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시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를 그런 견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그 행복을 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뭐 티코밖에 없는 나라에서 티코만 타고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데 갔는데 막 벤츠 이런 걸 타보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티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감각적 욕망의 그 행복을 익숙해 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뭐 이런 거 익숙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진하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확 바뀌어요. 감성적으로 확 바뀌어요. 머리가 아니라.
그게 이제 견해가 바뀌는 건데, 그래 되면은 이제 수행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벗어남의 행복이나 이런 이제 선정의 행복, 삼매 행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봐야,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이거 뭐 진짜 이거 너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보잘것없는 행복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미련도 쉽게 떨어지고 훨씬 더 이제 그걸 극복하기가 쉬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벗어남의 행복을 좀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얀마 있을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그게 이제 수행이 뭐 제대로 된 선정은 아닌다 하더라도 선정에 가까이 가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막 선정을 닦으면서 그 희열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면 대체로 출가를 해요.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그냥 수행하러 왔다가 보통 뭐 한 3개월쯤 있다가 가자 이라고 왔는데 그런 수행에서 이제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고 희열과 행복이 막 일어나고 그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마음속에서 한번 경험하면 정말 이제 세속에 대한 미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이 없어진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이 하도 저래 막 그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저 음악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저게 이제 과열이 되었고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고 과열이 돼서 끊어져. 그때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리가 조금 이제 우리는 그거에 신경을 안 쓴다 해도 이게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이게 탁 끊어지면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번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이제 이런 그 장애 요소에 의해서 욕망이나 성냄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끊어진 상태를 한번 경험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살았는지 이런 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지 장애 요소가 없는 이 상태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뭘 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거야, 이게. 감각적 욕망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얻고 막 그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런 마음을 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사실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전환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감각적 욕망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이건 저열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은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거란 이런 거에 대한 견해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큰 전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야구 선수 타자가 공이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이고 축구공만하게 보인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까? 또 화살을 쏘는 궁수가 반응이 크게 보이게끔 그건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런 뭔가 힘들고 그럴 때는 그 야구공이 실물에서 크게 보이게끔 하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보인다는 건 결국 이제 마음이 거기에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지면서 크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렇게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마음이 이제 생각이 많을 때 좋은 판단이 안 일어나죠.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머리 막 복잡해지고 그렇지. 생각이 깊이 이제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딱 비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하면 판단력이 되게 명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부분은 집착과 화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막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압도가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놓아진 상태에서는 세속 일을 할 때도 아주 판단력이 뛰어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도 삼매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 선정 이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좀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정도. 그러니까 뭐 좀 되게 그거 할 때 심호흡을 해서 호흡을 이렇게 몇 번 심호흡하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기만 해도 판단력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속적인 판단력이나 세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자기 마음을 계속 호흡만 집중하는 건 대상으로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여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 마음 상태 있잖아요. 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이 마음에서 이제 이 마음을 관찰해서 오장에 놓음으로써 집중 상태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아까 우리가 이제 말을 쫓아가면서 말을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길들여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이게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이 제가 이름을 붙인 것도 결국은 이제 이 호흡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우리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호흡이라는 대상에만 자꾸 몰두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제 자기 번뇌는 못 보고 집중력만 강해지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자기 번뇌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마음 관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 노하우가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감각적 욕망은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하면 잘 되더라. 성냄은 어떻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건 제가 틈틈이 이제 그 장애 요소 이런 거를 버리는 방법이나 좀 그런 속성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 방법보다도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을 그렇게 관찰해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교 수행은 마음을 정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런 대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게 우리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제 자꾸 그게 오해가 자꾸 불식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저분들도 약간은 분노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같이 화를 내면은 저도 악업을 짓는 거고 상대도 악업을 짓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차분하게 번뇌를 안 일으키고 대처를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악업을 짓는 게 아니라 선업을 수행의 어떤 하나의 소재가 되잖아요. 이럴 때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인욕의 힘도 기를 수 있고 또 수행의 한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뭐는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난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한다 해서 그런 게 없어지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거는 이제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제 그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일부 바꿀 수는 있겠지 몰라도 완전히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도 꾸준히 수행을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뭐 이제 그 사성제 수행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